시작했어요. 안녕하세요, 구독자 여러분. 이한 작가입니다. 오늘 비가 엄청 많이 와가지고 친구들이랑 같이. 난 나가면 안 된다. 나가면 안 돼. 여기 중요한 인물이라서 나가면 안 됩니다. 네, 친구들이랑 같이 오늘 막걸리를 마시러 왔습니다. 막걸리. 예, 우리 막걸리. 이미 새벽 마셨어요. 예. 예, 여기 있고요. 제 친구들이, 저 친구 중에 굉장히 제일 똑똑한 정 박사라고 우리 박사학위,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박사학위 수상자신 정 박사님께서 이게 예전에 그 기포 때문에 안 난다 했는데 그걸 아무 관련이 없대요. 아무 관련이 없고 이 막걸리를 보면은요, 여기 보면 유통기한이 있거든요. 10일? 뭐 이렇게 있는데 이게 유통기한이 짧은 거는 원래 안 난대요. 힘들어도, 아무리 힘들어도. 한 병 더 시켜. 한번 해봐야지. 아무리 힘들어도 넘치지 않는다 그럽니다. 근데 넘치는 거는 뭐가 넘치느냐? 유통기한이 긴 거 있거든요. 그거는 흔들면 넘친대요. 그럴 때에는 제가 가르쳐준 방법대로 저 이 박사, 고려대 경영대학 이 박사가 알려드린 대로 이렇게 치시면 기포가 가라앉는다는 것을 바로 여기 얼굴이 공개되면 안 되는 바로 이 친구가 알려줬습니다. 예전에 살짝. 예. 살짝 팔뚝만 나왔죠 지금. 네, 네. 맞아요. 궁금해하실 겁니다. 예. 어쨌든 아이고 여러분, 오늘 또 막걸리의 우리 과학에 대해서 오늘 또 알아봤고요. 쉽지 않아 시켜가지고 한번 시연을. 네, 다음에 또 유익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하나.